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미와 유럽 상공회의소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을 시작으로 3월엔 아시아 등 앞으로 외국 상공회의소 인사들 모임 정례화를 추진합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북미와 유럽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 지사가 최근 크게 의미를 두고 중요하게 챙긴 일정입니다. 규제 완화와 또 이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것 등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기업들이 경기도에서 아주 편하게 또 시장 원리에 맞춰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m highly interested in further collaboration with Gyeonggi-do on those areas, but if you would like us to do more, just tell us. 북미와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고 핀란드 등 총 8명. 경기도와의 협력이 곧 반도체 입장에서는 저희 미국에서는 정말 큰 한국과의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퀄컴 포함해서 좋은 정말 경기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을 시작으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할 구상입니다. 내년 3월경엔 아시아 지역 주한 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틀 앞서선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영국 대사를 만났는데 모두 대사층 요청으로 성사된 자리. 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사와는 혁신 동맹을 강조했고 콜린 크룩스 영국 대사에겐 경기도가 영국의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아주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엔 김 지사가 직접 경기도 경제 영토를 넓힌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페루 지방정부 시장 당선자와 기업인 등 페루 경제교류 협력 사절단을 만나고 왔습니다. 경제 위기 속 이러한 김 지사의 글로벌 교류 광폭 행보의 시동이 경기도는 물론 국내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얼마만큼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